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춥긴 되게 춥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강제 산책 강아지 데리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요. 볼에 닿는 느낌이 아우 완전 칼바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추운데 저희 집 베란다 온도 보여드릴까요? 베란다 온도는 신기하게도 이렇게 한여름 같이 25도인 거예요. 저희 베란다가 꽃이 잘 피우는 이유가 이런 햇볕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하게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11월 한 중순경쯤에 밴드에 계신 꽃님께 제라늄 삽수를 좀 여러 개를 선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제라늄 삽수를 그때 당시에 바로 제가 삽목 전용토에다가 해서 꽂았는데, 그랬는데도 이게 한 달이 지나도 뿌리가 안 나오고, 한달 반이 지나도 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파리가 조금 시들시들하고 삐들삐들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왜 그렇게 됐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너무 차가운데 뒀던 거예요. 추운데. 제라늄이 추우니까 아무래도 뿌리 활착이 더디되고 하는 거를 저는 그냥 알아서 지가 잘 하겠거니 하고 베란다 한쪽에다 놔뒀더니 너무 안 나서 제가 이렇게 플라스틱 용기가 있어요. 이런 플라스틱 용기로 흙을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흙에다가 스프레이로 물을 좀 많이 촉촉하게 뿌려준 다음에 이게 배달 용기거든요. 요 플라스틱 그릇에 이제 말하자면 밑에다가 흙을 좀 깔아주고 이 흙도 재활용 흙이에요. 저는 요 흙을 잘 모아놨다가 봄에 여기에다가 파도 심고 뭐 글쎄요. 오늘 올해는 또 감자를 심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지만 요것저것 야채를 이 흙으로 심어요. 그런데 이 흙의 영양분이 그동안 또 영양제도 올려줬던 것들도 덜 녹아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농사가 제법 잘 돼서 지금까지도 대파는 사 먹지 않고 작년 겨울에 농사졌던 거를 비닐 푸대에다가 옮겨 갖고 와서 베란다에서 뽑아 먹고 있어요. 그래서 흙도 이렇게 재활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버리자니 좀 너무 아깝고 또 버릴 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늘 이렇게 재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 한두달 정도 됐는데도 뿌리가 안 나서 아, 이거 왜 이렇게 더딘 거야 하면서 이제 이중 화분처럼 이렇게 위에다가 얹어줬더니 식물들도 저살 궁리를 하느라고 뿌리를 내릴 자리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되게 영리하죠. 사람만 영리한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누구 말 맞다나 어른들 말씀 맞다나 다 재살궁리를 하는 것 같아요. 식물들도 어떻게든 햇볕이 있는 쪽으로 고개를 내밀어서 광합성을 더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또 뿌리도 어떻게든 흙하고 가까운 곳으로 가서 안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똑똑해요. 사람만 똑똑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놓고 한 열흘 정도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세상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이시나요? 뿌리가 여기 보이기 시작했어요. 뿌리가 탈출한 것들도 있고 탈출한 것들은 제가 삽목을 일단 하려고 빼놨는데요. 이렇게 자세히 보이실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신기하죠? 살겠다고. 뿌리를 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실패는 하지 않고 개중에는 또 실패한 것도 있어요. 또 뿌리가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 거는 아랑무진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요 희끗희끗한 요 부분인데 아유 잘안 보인다.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렇게 요런 것들이 뿌리 활착이 되면서 다 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신기하죠? 잘안 된다고 걱정하시는 꽃님. 걱정하지 마시고 요렇게 재활용 상토 사용해서 흙을 사용해서 한번 요렇게 이중 화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거 그래서 또 계속 뿌리가 너무 엉켜도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조금 분업을 시켜주려고 지금 하는데요. 아이고, 요렇게 보세요. 잘 보이죠? 요 희끗희끗한 요 부분이 다 뿌리인 거예요. 시리 올리비아네요. 아, 요거는 그때 밴드에서 삽수 나눔 주셨던 분이 시리 올리비아인가? 이거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받은 게 있으면 줘야 되는 게 있고, 또 감사한 마음에 요걸 찾으셨었는데, 그때는 이게 성공할지 어쩔지 몰라서 말씀 안 드렸는데, 몇 가지 해가지고 챙겨 보내드리려고요. 이렇게 서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하면서 꽃님들과 이렇게 지내는 요즘이 제 인생의 황금기예요. 이렇게 뿌리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중 화분이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는지 제가 이걸 보고 이파리도 이렇게 무성해지고, 그리고 또 이게 잘못되려면 이파리에서 벌써 표시가 나요. 좀 시들시들하고 조금 뭐라 그래야지? 삐들삐들하고 좀 그런 거 있죠. 아파 보이는 그런 제라늄. 그거는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시리 봄날인데요. 얘좀 보세요. 얘가 건강해 보이시나요? 아니죠. 생기가 없잖아요. 벌써 축 늘어졌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한번 흙을 파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좀 쨍쨍하고 짱짱하고 이런 느낌이 없고, 이렇게 삐들삐들한 이파리가 벌써 아픈 티가 나요. 이런 것들은 조금 관리를 하셔야죠. 그냥 놔두시면은 그냥 무름으로 갈 수도 있고, 뭔가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건강하고 짱짱한 이파리의 제라늄들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세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어서 조금 강아지 털이 조금 묻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보세요. 건강해 보이죠? 짱짱해 보이고. 이렇게 이파리만 봐도 알수 있는 거예요. 이파리를 보고 축 처졌거나 늘어졌거나 그러면 그건 또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정도 키우다 보면 이파리만 봐도 아, 얘가 건강한 건지 어디가 이상이 있는 건지를 알수 있겠더라고요. 경험에 의해서요. 여러분, 날씨 춥다고 너무 웅크리시지 마시고, 기지개도 좀 펴시고 활기차게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